봉사활동 나오는 거 정말 싫어. 니는 뱀 잡으러 처음 나와보나? 원미야, 우리는 뱀 잡으러 온 거 아니고 쓰레기 주우러 오는 거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거든. 쓰레기? 그런 게 산이 어딨다고 그러나? 주워봐라. 많단다. 으아! 뺨이다! 그래, 뺨이 아니네. 니들은 왜 또 그러고 있냐? 그게 바로 쓰레기라는 것이지. 아, 그런 걸 주워야 하는 거야. 와, 요런 데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있더래. 그러게나 말이야. 자, 오늘은 여기서 해보자. 지금부터 구석구석 남김없이 모조리 주워오도록. 자, 청소 시작. 이건 멀쩡해 보이는데, 참말로. 어? 원미야, 그거 누가 버린 건데? 멀쩡해서 집에 가서 잘 닦아서 써야겠어. 아유, 우리 원미 알뜰하기도 하지. 그나저나 뭐 이렇게 산에 쓰레기가 많노? 사람들 참 양심도 없다야. 아니, 이게 뭐야? 누가 이런 안경을 여기다 버렸대? 뭐 잘됐네. 요즘 눈이 침침했었는데 잘 닦아놨다가 책 볼 때 써야지. 난 참 알뜰하기도 해. 그치, 아르마? 근데 안경은 도수가 많니? 한번 걸어볼까? 경석이 쟤 지난번부터 왜 저러냐? 응? 그러게, 뭔가 수상해. 너 기상하네. 보면 볼수록 수상해. 청소하지 못하니? 청소는 언제 끝내려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빨리 하자, 얘들아. 아, 지렁이다! 어떡해! 지렁이? 애미 지렁이들의 새끼 지렁이들의? 이야, 새끼 지렁이구만. 이렇게 큰 게 새끼야? 그럼, 우리 뺨골에서는 이 정도 지렁이는 지렁이 축에도 못 껴. 지렁이가 나뭇가지만 해야 저걸 빗방울 좀 맞았겠구나, 하지? 뭐야? 이렇게 축축한 땅속에 있어야 잘 크는 거더래. 어? 어? 여기 이상한 발자국이 있어. 와, 이렇게 큰 닭이 있어? 발자국을 보니까 저게 50년은 무겁겠구나. 야, 저기, 우리 돌아가자. 너무 멀리 온 것 같아. 여기 뭔가 좀 이상한데? 어쩐지 좀 으스스하다. 이건 미스터리 서클? 그럼 여기가 외계인의 소굴이라는 거야? 뭐야, 거대한 닭발을 가진 외계인인가? 야, 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어? 원미야, 그거 만지지 마! 야! 저건 뭐지?
동굴이네. 숨겨진 동굴이라. 이제 곧 닭발가진 외계인도 만나겠군. 그만 그만. 왜 그렇게 조용히 얘기하는 거냐? 외계인이 우리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해. 이제 그만 돌아가자. 자, 다들 집합. 모두 모여라. 아, 이럴 때 집합일 건 또 뭐람. 에,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일단 갔다가 다시 오기로 하자. 50년 묵은 닭 좀 부르고 있더니만. 다 모였네. 자, 오늘은 이만하고 모두들 수고했어요.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에게 이 멋진 선생님이 짜장면 쏘겠어요. 그럼 이제 다들 학교로 돌아가서 깨끗이 손 씻고 운동장에 모이세요. 네! 야호! 이렇게 되면 일단 산을 내려가야겠네. 그러게. 맛있다. 정말 맛있다. 단무지 없냐, 단무지. 대체 이소영 선생님 어딜 간 거야. 오늘 도와주기로 해놓고선 일요일이라고 늦잠 자고 있나.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좀 지켜야지.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아, 내일 보자. 그래, 오늘 수고했어. 내일 보자. 얘들아, 맛있게 먹어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네가 원민이? 귀엽게 생겼구나. 뭐 그런 말씀이다. 하긴 제가 좀 귀엽긴 하더래요. 원미야, 이거 좀 먹어봐. 자. 아이차, 뭔 과자가 이렇게 차갑더래? 이건 과자가 아니고 아이스크림이야. 아이스크림? 그건 또 뭐더래? 얼음 과자 같은 거야. 그럼 얘들아, 맛있게 먹고 사이좋게 재미있게들 놀아라. 알겠지? 네! 네. 정말 차갑구나, 야. 근데 맛있더래. 입에서 살살 녹는다, 야. 많이 먹어. 근데 말이야, 정말 그 발자국의 정체는 뭘까? 외계인이 있나? 미스터리 서클도 이상하고 커다란 닭발도 그렇고. 에이, 50년 묵은 닭이 사는 거라니까. 에이, 50년 묵은 닭이 어딨냐? 50년 묵은 닭이 진짜 있다니깨니. 옛날에 우리 마을 뒷산에 커다란 동굴이 하나 있더랬소. 오늘날 갑자기 거기서 커다란 닭이 걸어나왔다는 기야. 그날부터 동네 밭에 감자며 곡식이 모조리 없어졌더래. 그래서 그 동굴을 폐쇄했지 뭐야. 아직도 그 동굴 안에는 50년 묵은 닭이 살고 있다 좀 모르겠소. 그러면 그 닭이 아직도 그 마을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렇다니깨니. 이참에 우리 한번 가볼까나. 혹시 그럼 그 닭이 몰래 도망 나와서 우리 학교 뒷산으로 이사 온 게 아닐까? 에이, 말도 안 돼. 뭐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지. 그럼 그 미스터리 서클은 뭐야? 그거 닭들이 모여서 왈츠 추다가 밟혀서 그런 거더래. 커다란 닭 세 커플이 커다란 원을 돌리며 왈츠를 추면 땅이 밟혀 미스터리 서클이 만들어지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뭐이가 말이 안 되나. 닭은 왈츠 추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더나. 그런가? 정 궁금하면 다시 가보더래. 나 거기 들어가 보고 싶구만. 그래, 나도 너무너무 궁금하긴 해. 그럼 우리 오늘 밤 가볼까? 좋아. 근데 왜 하필 오늘 밤이야? 닭들은 원래 밤에 왈츠를 주니까 그리지. 그래, 원미야. 그럼 오늘 밤에 당장 가보도록 하자. 좋아. 만약 진짜 외계인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우린 유명해지는 거야. 좋았어, 나도 갈래. 이따 밤에 문방구 앞에서 만나자고.
오케이. 뱀에 물릴지 모르니까네. 다른 신발에 뱀 빤다고 오더래. 우와, 뱀 싫어 싫어. 나 뱀 싫단 말이야. 세상에서 뱀 제일 싫은데. 뱀이 어딨냐? 얘는 왜 안 우는 거야? 벌써 30분이나 지났는데. 못 나오나. 그냥 가자. 늦는 거면 어떡해. 이 시간까지 안 나오는 거면 못 나오는 거 아닐까? 그래. 정말 못 나오나 보다. 우리끼리 가자. 그래. 여긴 것 같아. 자, 우리 들어가 보자. 잠깐, 근데 정말로 외계인들이 있으면 어쩌지? 아, 이럴 때를 대비해서 외계 말을 좀 배워주는 건데. 자, 들어가자. 자, 빨리 들어가 보자. 그래. 우와, 놀라운데 대체 이게 다 뭐야? 이건 행성, 이건 비행물체, 이건 외계인들이 쓰는 왕관인가? 왕관? 이거 정말 외계인 소굴인가 봐. 어떡해. 얘들아, 여기 이상한 것도 있어. 어? 유명이, 나 왜 갑자기 드러눕고 그러나? 원미야, 너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아까 먼저 올라왔지. 이상하다. 처음엔 분명 없었는데. 누가 온 것 같아서 잠깐 숨어 있었어. 그런데 가만 보니 니들이잖아. 그래서 나온 기야. 너. 야야, 유령도 아니고 친구를 보고 쓰러지는 애가 어딨냐? 내가 유령처럼 생겼더나? 아니야. 근데 이게 뭘까? 생긴 건 꼭 달걀 같은데? 아마도 50년 묵은 달걀이 맞을 끼야. 아이, 설마. 맞아. 50년 묵은 달걀은 깨어나는 데만 해도 1년이 걸린다 그랬어. 먼지가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여기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거나 누군가가 매일 닦아주고 있는 것 같아. 받침대 색이 좀 바랬는데 설치된 지는 오래된 것 같아. 그럼 누군가가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말인데? 그거이. 그렇다면 알이 깨어날 때가 됐을 수도 있겠구만. 혹시 오늘 깨어나라는 게 아닐까? 저기 불빛이 빨간 게 이상하다. 아까부터 계속 불빛이 깜빡이더라고. 설마. 그럼 빨리 나가야지. 걱정 마셔, 안유명군.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해줄게. 왠지 50년 묵은 달기라는 주장이 맞는 것 같기도 하군. 여기도 닭발 자국이 남아있어. 하지만 진짜 달기라면
왜 주변에 깃털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게 말이야. 어? 이거 좀 봐! 어? 2020년 12월 25일. 이건 날짜 같은데? 2020년이라고? 그건 아직 모르는데?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인데 2020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지? 그거... 아래서 병아리가 나오는 날 안 될까? 아까는 50년 묵은 달걀이 부화하는데 1년 걸린다면서? 이건 앞으로도 많이 남았잖아. 아니 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뭐. 혹시 지구가 멸망한다 뭐 그런 건가? 그렇다면 이건 시한폭탄? 외계인들이 이걸로 지구를 날려버리겠다는 거야? 우와, 안 돼, 안 돼! 빨리 신고하자! 어디다 신고해야지? 어? 침착해. 이게 시한폭탄이라고 해도 2020년까지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시한폭탄이라.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곳에 숨겨놓은 것도 그렇고 가능성은 있겠군. 에이, 폭탄이라면 당장 터뜨리지. 왜 2020년까지 기다리나? 뭐, 그것도 그런데? 뭐야 너희!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 맞춰! 우리가 무슨 점쟁이냐! 맞추긴 뭘 맞추라는 거야! 그러게... 원미 말 들어보니 시한폭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 혹시 이거 미래에서 온 타임머신 같은 거 아닐까? 타임머신? 어! 2020년 12월 25일! 그들이 타임머신을 타고 온 거야! 2020년 12월 25일 50년 묵은 달기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왔나 보다. 넌 어떻게든 50년 묵은 달기랑 연결시키는구나. 아니지, 타임머신을 달기 어떻게 발명하겠어? 발명가가 왔겠지. 그것도 일리가 있네. 타임머신이라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래, 백발의 발명가가 자신의 타임머신을 실험해보고자 직접 타고 이곳에 도착한 거야. 오, 여기 밖에 미스터리 서클은 그때 생긴 건가? 그렇지! 그런데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타임머신이 고장난 거야. 그럼 그 발명가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아마 우리 주변에 있을 거야. 그럼 혹시 우리 학교 앞에서 뽑기 파는 할아버지가 그 발명가? 그래! 그 할아버지 좀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긴 했어. 그랬군. 그런 거였어. 그럼 그 할아버지가 매일 이곳에 와서 이 타임머신을 고치고 닦아주고 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발자국은 뭐야? 그러네. 그건 또 모르겠네. 그 타임머신에 50년 묵은 닭도 타고 있었던 게야. 그렇지. 그 말을 왜 안 하나 했네. 대체 뭐야. 얘 용도가 뭐냐고. 뭐야? 누가 왔나 본데? 어떡해! 얘들아, 빨리빨리! 저게 뭐야? 정말 외계인인가? 저게 뭐 하는 거냐고! 고향별에 신호를 보내는 건가? 뭐야? 정말 폭파시키려는 거 아닐까? 저 불빛은 뭐지? 정말 폭탄인 거 아니야? 폭탄을 터뜨린다면 외계인들이 지구를 떠난 다음이 아닐까? 아, 그럼 폭탄은 아닌 건가? 골로 깔라 골로 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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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 깔라 깔라 골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의식 같은데? 저 물건은 뭐 하는 물건이지? 쟤네들 지금 뭐라고 하는 걸까? 못 알아듣겠어. 아무래도 외계어로 말하는 것 같은데. 고향 별이랑 통신이라도 하는 건가? 아, 근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나도 어지러워. 머리가 너무 아파. 나도 머리가 아프고 말이야. 조금만 참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뭐야? 어떡하지? 아무래도 우리가 여기 있는 걸 눈치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나 무서워. 걱정 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야.